늦은 밤이나 휴일에 문을 연 약국을 찾느라 고생하신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내년부터는 광주시 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이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병원 진료가 마감되고 나면 대부분의 약국들도 함께 문을 닫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을 사야 하는 환자나 가족들을 위해서 광주시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심야약국을 운영해왔습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약사들이 열정 하나로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하루 15시간 이상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 심야 시간에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 인력 수급 문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문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에도 7천여만 원이 반영돼서 내년부터 공공심야약국 두 곳이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약국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시민 만족도가 높을 경우 자치구마다 한 곳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에서 내년에 예산 확보만 추가로 된다면 하반기에 5개구 전체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별 문제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대구와 대전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되기 시작했고 대구시의 경우엔 지난 2016년부터 약국 11곳이 참여해 공휴일 없이 365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